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. 이거 어려워요, 여러분 이거. 근데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도전 과제입니다. 자,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여기 이제 AG가 있고 여기 있겠죠.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국에 여러분 요 정보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점 써보는 거죠. 왜냐하면 여기까지 점이었으니까 요 점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, 우리가. 그럼 여기서 점 AG 하면 어떻게 돼요? 아, 22가 나오는구나.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? 이게 나오면은 요것도 되지 않을까? 이걸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요게 있는데 그럼 요걸 쓰면 되지 않을까? 해서 이걸 하면 이게 안 되겠죠. 안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있겠죠. 예외가 있겠죠. 파스 에러가 났대요. 파스 에러. 일단 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커먼 인바디. 네. 요 언더바 언버더가 지금 다 지워진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? 프로퍼티 필드. 우리가 이걸 쓰지도 않았잖아요. 우리가 이걸 썼는데 갑자기 왜 얘가 이걸 내뿜죠? 그렇다는 건 뭐예요? 얘가 우리가 쓴 언더바를 지웠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몰라도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상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셨으면 잘한 거예요.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왜안 될까? 그러면 여기도 언더바 두 개를 넣어보는 거죠. AG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기를 하고서 AG 네임을 여기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. 아, 언더바 두 개가 안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잘 되는구나. 네. 그러면은 혹시 AG 네임 언더바 33 이런 게안 되는 건가? 이렇게 보는 거죠.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. 아, 약간 요 느낌이 요게 특수기호 같은 느낌으로 작동하는구나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죠.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? 타임리프 에러 더블 언더스코어. 아, 이런 오류가 있구나. 여기서 아 얘를 붙이래요. 아무튼, 네. 그러면 이거 다 붙여야 되는 건가? 붙여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잘 되네요. 앞에 거에다 붙이니까. 그럼 뒤에 거에 붙이면 되는 건가? 안 되나? 뒤에 거에다 붙여보겠습니다. 뒤에도 붙여도 상관없네요. 그냥 이거는 헷갈리니까 둘다 붙여보겠습니다. 아, 잘 되는구나.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죠? 파일 네임이랑 아이디랑 아이디 이거 얻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EXT도 얻어야죠, EXT. 그 다음에 또뭐 얻어야 돼요? 디렉토리 네임도 얻어야죠. 디렉토리 네임 없나?
파일 DIR이네요. 이렇게 만들었군요. 뭐 이렇게 해야죠 뭐. 이거를 다 이어서 그 다음에 앞에 뭐도 붙여야 돼요? 젠도 붙여야겠죠.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느니 하나를 만드는 게 낫겠죠. URL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. URL. 근데 기본적으로 타임리프에서 이렇게 되면은 URL인 게 없잖아요. 그런 거는 여기다 get URL 함수를 만들어주면 돼요. 스트링 get URL 리턴에서 맨 처음에 젠 깔고 그 다음 뭐 깔아야 돼요? 파일 dir 깔고 그 다음에 get 파일 네임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주소니까 th 해주고 요거 깔아주고 이렇게 됐네요. 두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세 번째 이미지 하면 당연히 오류 나겠죠. 이렇게 일단 이미지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것도 지금 불완전한 거죠. 반복문을 통해서 1번, 2번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이 없으면 스킵이 돼야 돼요. 그것도 해야 되겠죠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내는 게 실력입니다, 여러분. 이거 하면 여러분 거의 파일 업로드 다 한 겁니다. 일단 자 이미지 두 개 수동으로 노출이에요.